이고요. 영진아 들어가도 되니? 예, 예, 들어오세요 어머니. 저기 앉으세요. 너하고 은은한 일이 있어서. 아, 예, 말씀하세요.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저기 동식이가. 아, 혹시 또 일친 거예요? 사람을 때려서 입원시켰어. 예? 그쪽에서는 고소하겠다고 그러는데 간신히 합의를 봤다. 사주 진단에 뭐 정신적 위자료 뭐 이것저것 1,000,000원 달래더라. 1,000,000원이요? 아니 아버지 통장 들고 나와서 집안 뒤집어 놓은 게 언제라고 또 일을 쳐요? 아, 그럼 지금 제정신이에요? 우선 어떻게든 막아보자. 네 아버지 할아버지 아시면 동식이 이번에는 진짜로 사단 난다. 우리들이 비밀로 하고 돈 좀 구해보자. 아, 내버려 두세요. 그럼 콩만 먹고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해? 할머니 저 콩밥 싫어요. 저기 우선 동식이부터 살려놓고 보자. 응, 동진아. 아, 무조건 합의금부터 줄 게 아니에요. 그쪽도 과실이 있나 알아봐야죠. 뭐 동식이가 승질한다고 지나간 사람 아무나 붙잡고 패겠어요? 거의 그런 셈이야. 예? 하셔봐. 야, 아버지 오셨다. 아, 예, 예. 예, 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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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학점이 잘 놀았습니까? 네, 할아버지. 다녀오셨어요? 아, 그래. 아, 아, 당신 왜 그래? 아, 이 가방 들려면 들고. 예? 야, 너 요번에 왜 이러시냐? 더위 먹어서 그래. 엄마 무슨 일 있었다. 아, 이게 뭐가 있어? 아니, 아니면 아니지 왜 이렇게 큰 소리야? 큰 소리 치시는 게 바로 무슨 일 있었다는 거죠. 응? 그치 형, 내 말이 맞지? 네가 무슨 형사 콜롬버야? 어머니 아무 일 없으셔 임마. 아, 없으면 됐고.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저도요. 동네 나가셨어요. 아, 그래? 응. 삼촌 콩밥 먹어요. 삼촌이 콩밥을 먹어? 아이고 기꺼멍은 뚫려가지고 콩밥이나 해먹을까 그랬더니 얘가 이러네. 예예 예, 동식이가 콩밥 좋아해서요. 작은 형은 잡곡밥 안 좋아해. 그래도 너보단 좋아해. 편식 대마왕은 입 다무셔. 아, 콩밥 좋지. 아이고 아버지 다녀오세요. 다 들어왔구나. 예예 예. 이미야 배고프다. 밥 먹자. 네, 저기 국이 아직 안 끓었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니, 이 시간까지 식사가 준비 안 되다니 웬일이야? 예, 조금 늦었어요. 에미야, 늙으니 식이막대다. 식이막대가 뭐예요, 할아버지? 식이막대라 하면 먹을 식의 막대기. 노인들은 먹는 걸로 버틴다 그런 말씀이야. 젊은이도 식이막대예요. 배고파요, 엄마. 여보, 나도 배고파. 나도야. 조금만 기다려. 아, 죄송합니다. 예. 아이고, 할머니 큰일 나셨다. 아우짜. 어? 어, 아니야. 아까 딱 맞던데. 어? 어, 벌써. 너 소금 넣냐? 네. 너랑 나랑 같이 넣었어. 어머, 나 어떡해요. 진짜 너무 짜요. 네가 더 넣었으니까 네가 다 먹어라. 아, 도와주세요. 아파서? 바쁠게요. 어, 그래. 어머니! 아이, 내가 모시러 가야 돼. 응? 아직이다. 아직이야. 아, 최지숙 여사님, 진지 드십시다. 여사님, 아, 자, 아이고, 이러다가 등짝 나지. 아니, 그렇게 염장 질러놓고 갔으면 잘 갔다, 못 갔다. 응? 새 집이 어떻다, 무슨 말이 있어야지. 오늘도 전화 한 통 없어요. 아, 걔들도 지금 정신없이 바빠요. 아니, 바쁘긴 뭐가 바빠요. 무슨 뭐 나라를 세워요, 독립운동을 해요. 재영이게 집에서 빤빤히 노는 애가 뭐가 바쁘다고 시애미한테 전화 한 통하네요. 애들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면 당신이 먼저 전화해봐. 내가 뭐 궁금해서 그래요. 괘씸해서 그러지. 집 사서 나간 거 애들 탄만할 것도 아니에요. 아, 우리가 언제 걔네들한테 들어와서 할 건 형 물어봤어.
물어보지도 않고선 애들만 꾸몄다가 더 실망을 한 거잖아. 당연한 걸 뭘 물어요. 민기 총각 때부터 부모 모시고 산다고 노래를 부르던 애예요. 당신은 같이 사는 거 귀찮다고 노래를 불렀잖아. 아, 은호 기다려, 은호. 어, 여보. 아니, 근데 민도는 맨날 그 뭐가 그렇게 바쁘다니? 일할 거 찾나 봐요. 에휴, 걔는 회사에 다닐만 하면 뛰어나오고 다닐만 하면 뛰어나오고 뭘 하나 진득하게 하는 게 없어. 아직 자기 적성에 맞는 걸 못 찾아서 그래요. 아이고, 적성 찾다가 환갑잔치 한다. 어머니, 더 잡수세요. 아유, 소태 맛이야. 너 방송국은 어때? 네, 좋아요. 부장님이 유머도 많으시고 사람 편안하게 해주세요. 아주 저 부장보다는 저 PD가 편해야지. 아, 저 PD는 사람 괜찮든? 네. 응? 왜 웃어? 아니, 부장님 말씀이요. PD 자칭 한국의 조지 크룬이래요. 아, 그 배우 아주 미남이지. 아니, 근데 PD가 그렇게 잘생겼어? 조지 크루니가 들으면 성질 낼걸요?